30년? 너무 귀엽네요. 제가 공이 사근사근하고 뽐보라 했네요. 오늘 화이팅! 즐거움 잊혀볼 수 없다. 뺏기 뺏기. 혜인이 전주에 좀 걱정이네요. 용암이 한 개, 8,000원 못 잡아간다. 재밌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쌤퀴즈 온 더 블럭입니다. 오랜만이다 여러분. 오늘 쌤퀴즈 2탄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하는데요. 쫑디, 근데 여기는 몇 년 만이시죠? 한 30년? 들어가시죠. 고고! 고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비공식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 초롱별 유치원 김혜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롱별 유치원에 재직 중인 2년차 유치원 교사 김혜인입니다. 저희 아들 이름이 김혜인이거든요. 혜인아, 아빠가 많이 사랑해. 이곳에 오니까 이제 저의 옛날 어렸던 그 유치원 시절 쫑디의 모습이 생각나서 너무 귀엽네요. 제가. 아, 네. 자. 30년? 요즘 시기에 가장 힘든 게 아마 유치원 학생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이들이 등원하면서부터 마스크를 쓰려는 이야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실은 큰 아이들보다 오히려 이야기를 잘 들을 수도 있거든요. 제 말은 잘 듣지만 아이들이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요.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사실, 뭐 손을 자주 씻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즐거운 유치원 올 수 없다. 유치원은 사실 원격 수업이 어려워요. 아이들이 디지털 매체를 많이 안 보는 게 좋잖아요. 그 대신에 놀이꾸러미가 나가요. 놀이꾸러미요? 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 한번 저에게 보여주시겠어요? 네. 7살 친구들한테 나간 거는 잠시만요. 양말이 잠깐. 털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저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딴 데 아니고 다리털만 많아요, 제가. 딴 데는 털 없습니다. 동화책도 선생님들이 선정을 하셔가지고 나간 부분이 있고, 어른들도 많이 사용하는 책들, 나노블록 이렇게 나가는 적도 있고. 혜인아, 아빠가 많이 사랑해. 보고만 있어도 되게 힐링되는 귀요미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유치원에서 그런 귀여운 학생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병원 놀이를 저랑 하자고 저한테 자꾸 의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 내가 의사할게 하고서는 그 친구가 계속 환자 역할로 놀이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사인펜을 들더니 화장실을 이렇게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인펜을 들고 화장실을 왜 가지? 뭐 화장실 다녀오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갔다 나타나서 여기 눈 밑에 그 네임펜으로 파란색으로 다크서클을 다크서클이 네, 그려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겁을 해서 우리 누구야 이렇게 여기 그럼 어떡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아직도 그 놀이 세계에서 선생님 전 몸이 사근사근하고 너무 귀엽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잠깐만 멈춤 이렇게 하고 바세린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지워줬던 나중에 그 친구가 네. 진짜 의사가 된다면 TV는 사랑을 싣고 한번 나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꿈보다 해몽이네요. 직업에 대한 뭐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게 있거든요. 목소리가 친절하고 높고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유치원은 생각보다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하고 통화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좀 더 점점 친절해지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네, 그 말투는. 네.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친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그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몇 번 만나면 혜인아, 뭐 했니? 혜인아, 사랑한다! 만나고 나면은 갈 때 제가 상당히 영해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좀 그래요? 막 떼쓰고 싶고. 너무 귀엽네요, 제가. 그런데 사전 인터뷰 때 보니까 네. 좋아하는 영화는 뭐 스릴러물이나 좀비물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 뭐 사실 네. 제 최애 TV 프로그램이 그것이 알고 싶다.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하면은 특히 뭐 영화 이런 데 나오는 딱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에 딱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직업만으로 이렇게 선입견을 또 갖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교훈적이네요, 굉장히. 오늘 대본 상당히 교훈적인데요? 아, 거기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이 되신 지 이제 2년이 다 돼가시잖아요. 네. 교직 생활하면서 유치원 교사하길 잘했다. 이런 순간이 있으세요? 금요일에. 무슨 요일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오늘 금요일이야. 내일은 유치원 안 오는 날이야. 이렇게. 사실 저도 조금 신나가지고. 아, 금요일 화이팅! 그랬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금요일이에요? 내일 토요일이면 유치원에 안 와요? 즐거운 유치원 올 수 없다니. 아~ 그래서 너무 귀엽다. 네, 잠시나마 신났던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최근에도 어떤 여자아이가 저한테 제가 장난으로 이제 7살 되면 선생님 못 만나는데 그럼 어떡하지? 이러니까 선생님 그거는 제가 선생님 얼굴을 계속 기억하면 그거는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말 이럴 때는 우리보다 낫다. 저희 초등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금요일이 좀 아쉬운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유치원 올 수 없다. 따로 교과서가 있거나 뭐 네. 이렇게 그런 건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아이들을 위한 교과서는 왠지 일곱 네. 살은 돼야 이제 글을 조금 읽기 때문에. 아, 글을 몰라서 그렇구나. 글을 몰라서 제가 물론 수업 준비도 하지만 싫어하면 그냥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때 교사가 네. 교육과정을 계획해서 하는군요. 네. 그야말로 이게 교사 교육과정 아닐까요? 교사 교육과정 아닐까요? 뺏기. 내가 사랑한다. 제가 앉으라고 했는데 마치 그 게임 속 두더지 마냥. 제 말이 끝나기 전에 일어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저희도 이야기 나누기라고 하거든요. 그 수업 저희가 12명이면 한 3명은 일어나서 있거나 블록 영역에 가 있거나 네, 그렇게 돼요. 그럼 저는 계속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네.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따로 개별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 애들이 초등학교를 와서 계속 일어나는 건 거죠, 그러면? 저 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기하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착석을 한다는 거는. 네. 30년? 아, 난 어쩔 수 없는 유치원 교사라고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적인 뭐 이런 습관 같은 게 있는지. 식당에 갔을 때 아이들이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건 저는 오히려 어쩔 수 없다고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요. 네. 어머니, 아버님들이 조금 이렇게 쾌적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뭔가 틀어주시는 거를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나 알죠. 저는 이제 150일 됐는데 네. 벌써 저기 유튜브를 네. 혜인이 전두엽이 참 걱정이네요. 혜인아 아빠가 많이 사랑해. 저희가 공통적으로 드린 질문인데요. 네. 코로나로 지친 요즘에 어떤 방법으로 힐링을 하시나요? 운전해서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여행을 다녀온다던가 그냥 공기라도 네 맞고 온다던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갔다 오신 데 중에 네. 뭐 좋았던 데가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추천을 좀. 하동에 신내 벚꽃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벚꽃이 폈을 때도 예전에 갔었는데 예뻤는데 아닐 때도 이렇게 초록색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 운전을 좋아하시는군요. 지금 이 시국에 딱 맞는 드라이브 스루 여행. 저도 이번 주말에 한번 떠나봐야 되겠습니다. 고고! 재밌으세요? 네. 유치원 다닐 때 생각난 게 선생님께서 저희를 모아놓고 동화책을 읽어주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저에게 동화책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제목은 할머니의 용궁 여행. 우리 할머니는 해녀예요. 엄마는 할머니 배가 볼록하다고 밍크 고래라고 하지만 내 눈에는 바닷속에서 헐헐 날아다니는 인어 같아요. 할머니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할머니! 물에 빠진 줄 알았잖아요. 아이고, 이 할매는 용왕의 할배의 할매가 와서 못 잡아간다. 할머니의 망사리에는 바닷속에서 주워온 쓰레기가 한가득이었거든요. 저희도 이런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저희가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없죠. 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께 또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네. 재미있으세요? 네. 샘 퀴즈? 네. 2020년 올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재택근무, 온라인 계약 등으로 이것 시대가 우리 삶에 빠르게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과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 패턴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스텝. 분명히 들어본 것 같은데. 힌트. 자, 힌트 있나요? 힌트? 힌트는 네. 그 옛날에 이 오토바이가 있었죠. 절대 모르겠어. 아, 진짜 네. 이거 알면 진짜 아재죠. 아, 그런가요? 네. 동네 형들이 잘 타던 오토바이 이름이 네. 있는데 그 앞 전두엽이 참 걱정이네요. 혹시 답을 아시겠어요? 언택트 맞나요? 언택트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네. 출연하신 분들이 어떤 선물 받아가셨죠? 아, 그 최신형 외제차고요. 네, 네, 오늘은 과연 뭐가 나올지. 네, 아, 궁금한데요. 자, 둘 중에 하나 뽑으시죠. 과연? 보여주세요. 아. 감수 잘해야겠어요. 잘못하면 뺏기겠어요. 아이고, 어, 애들이 더 좋아하겠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방역에 힘쓰시느라 선생님들 다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세종시 선생님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끼리는 고생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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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반 아이들한테 아, 짧게 네. 저희 반 연두반이거든요. 연두 아, 연두에 재밌으세요? 네. 연두반 12명의 친구들 모두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올해 다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힐링 배달부 쫑디 유디였습니다. 뿅 뿅. 퇴근 시간이네.